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비가 그치고 이제 두 팀 간의 주말 3연전의 마지막 경기가 시작됩니다. 1번의 황영웅, 2번 페라자, 3번 장진혁, 4번 노시원, 5번 김태현. 시즌 24번째 선발 등판 7승 7패 3.97의 평균자책점. 정수빈, 김재호가 2번에 들어와 있고 제라드 형, 양석환, 김재환, 강승호 7번째 선발 등판 2승 3패 3.09의 시즌 기록을 올리고 있는. 보다 공이 더 빨라 보일 수가 있어요. 196의 신장 크게 바운드가 됩니다. 허경민에게 타구가 왔습니다. 첫 번째 수비 성공합니다. 네. 오늘 11일 만에 경기 출장하고 있는 허경민입니다. 지금 허경민 선수의 수비는 의미가 있죠. 풀카운트까지 끌고 오는 페라자. 왼쪽 짧은 타구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요나단 페라자 홈을 엽니다. 도루는 11개 경기 잡아당긴 타구가 땅볼이 되면서 강승호 그리고 1루까지 연결 더블 플레이. 병살타가 나오면서 1회 초 한화의 공격이 세 타자로 마무리됩니다. 풀카운트 때립니다. 왼쪽 깊숙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원바운드 투바운드 굴러서 담장까지 노시환이 여유있게 2루로 향해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2루타 노시환 위기 맞고 있는 말라조빅 ABS 들어왔습니다. 워낙 높은 타점에서 던지기 때문에 상대에 까다롭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오는 볼을 하나 뽑아냈습니다. 이번 시리즈 6타수 1안타 볼 1루가 채워집니다. 특히 올 시즌에 이도현 선수가 결승타가 많은데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노시환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홈의 승부 먼저 들어옵니다. 선취점 하나 이글스 1대0. 자,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타점 올리는 타고 나왔습니다. 이 유니폼을 입고 나서부터 계속 선호하는 것 같아요. 13승 3패의 성적. 멀리 가는 타고 담장. 그러나 못 미쳐서 중견수 장진혁이 잡아냅니다. 스피드 체인지업. 강승호도 1구를 공략했는데 이재원이 파울 지역에서 잡아냅니다. 빠르게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잡아냅니다. 오늘 11일 만에 경기 복귀했습니다. 잘 돌아왔습니다. 3루쪽 빠져나갑니다. 허경민이 돌아왔습니다.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경민의 2루타. 자, 이렇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3루쪽 바운드가 됐는데 1루에 강하게 던지면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는 노시환입니다. 2사 후에 허경민의 2루타 그러나 불러들이는 데 실패하는 두산입니다. 던지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던진 거야 그러면은 변화구를 걷어올립니다. 오른쪽 멀리 가는 타구 비거리가 꽤 됩니다. 담장쪽 넘어갑니다. 동점 김재환이 오늘 첫 득점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자, 김재환 선수가 이원주 선수한테 강하다고 우리 한명재 캐스터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들었나 봅니다. 김재환 선수가 본인 같은 이 홈런을 또 만들어냈어요. 동점 솔로 홈런 시즌 24번째 77번째 타점과 홈런. 13승 3패에 가파른 상승세. 1루쪽 글러브 맞고 2루쪽으로 튑니다. 다시 투수 이미 지나가는 2루요. 양석관이 점프를 해서 겨우 막았지만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변하고 때립니다. 큰 바운드 2루 2루에서 그리고 1루까지 또 하나 명살타. 발라조빅이 세 번째 명살타를 유도해냅니다. 투아웃. 높은 타점이기 때문에 각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똑같은 타고 조명에 들어갔는데 역시 경험이 많은 허경민입니다. 안전하게 공을 잡고 1루까지 연결하면서 세 타자로 끌어가는. 아, 그러나 4구가 5구가 빠지면서 볼넷을 허용합니다. 오늘 볼넷은 3개째예요. 투볼 투스트라이크. 잘 받아 때립니다. 우중간 깊숙한 타고 이 타구가 담장까지 가면 1루 주자 홈까지. 그러나 3루 돌아서 홈으로 볼 연결 홈에 롱패.
전역에 적시타. 그리고 본인은 3루까지. 장지적의 1타점 2루타. 네. 원투 높은 공 끌려나가는 김인환. 발라조빅이 추가 실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헤쳐나갈지요. 때립니다. 큰 바운드 땅볼. 이도윤 잡고 빙글 돌면서 1루에서 몸 날려 들어가는 정수빈. 예, 발빠른 정수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수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공격 전환. 높게 1루 지역에 파울볼이 떴어요. 김인환이 잡아냅니다. 몸쪽 승부도 많습니다. 예. 주자 출발. 오! 지금은 146의 속구가 지금 맞았는데요. 약간 이 손을 떨고 있죠. 그렇죠. 네. 시즌 세 번째 못 맞는 공, 그리고 미안하다는 유현진 선수의 동작이 있었습니다. 잡아당기타고 땅볼 막았고 2루 그리고 1루까지 연결됩니다. 유현진의 오늘 경기 첫 병살 타유도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한 점을 지키면서 6회를 끝냅니다. 3구 원승 14홀인 2.58의 시즌 기록입니다. 실점 중에 가장 큰 부분 하나는 왼쪽 코스가 좋습니다. 이 타구가 라인 안쪽에 떨어지면서 장타가 될 듯합니다.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가고 있는 이재원. 14회 2루타. 자, 요 안타가 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전원이 좀 오늘 출전이 어렵습니다. 맞춥니다. 땅볼이 됐고요. 큰 바운드 1루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주자 대주자 이원성은 3루까지 투아웃. 6승에 3.34 17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춥니다. 왼쪽 좌익수 라인 쪽 제라드 파울 지역 쫓아갔는데 잡았어요. 슬라이딩 캐치. 아이스콘 캐치가 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제라드가 잡아줍니다. 정말 끝내주는 슬라이드 캐치였습니다. 아, 지금은 어려운 바운드. 노시완이 길목은 지켰지만 공 처리는 못합니다. 안타로, 예. 내야 안타로 기록됩니다. 높게 솟구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파울 지역. 김인환이 아무도 오지 말라는 신호 잡아냅니다. 투아웃. 강한 타구 3루간을 갈라놓습니다. 3루까지 갑니다. 강승호 그러나 가다가 다시 2루로 돌아갑니다. 김기현의 안타. 자, 뜨거워지죠. 함성이 커집니다. 누굴까요? 여기서 양의지 카드를 이승엽 감독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유현진을 상대로 해서 6타수 1안타의 성적을 올렸었는데 스윙 원앤올. 뒤로 갑니다. 자, 지금도 양민 선수가 스윙 삼진. 유현진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한 점을 지켜내는 하화의 에이스. 박상원은 시즌 쉰 경기 등판입니다. 2승 3패 5.369 홀드인데 때립니다. 땅볼 이도윤이 있습니다. 아웃카운트. 바깥쪽 낮게 ABS 끝에 걸립니다. 자신감 넘치는 피칭 투아웃. 끈질긴 승부 투앤투. 스윙 삼진아. 또 한 번 껑충 뛰는 박상원. 한 점을 지켜내는 8회 말 투구였습니다. 51번째 등판 7홀드 4구 원승 2.23의 기록. 굉장히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볼레 높은 공에 반응합니다. 높게 내야에 솟구치면서 서로 바라봐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공이 이루 쪽으로 향했고 여기서 결정적인 실책성 플레이가 나옵니다. 실책으로 기록됩니다. 자, 일단 콜플레이가 안 됐어요. 콜플레이가 안 됐어요. 서로 타구 판단이 좀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기울진 않았던 거죠. 타구 자체가. 3볼. 빠졌어요. 볼넷. 인사말루. 안타 없이 볼넷 두 개 실책으로 말루가 채워집니다. 오늘 첫 타석을 맞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멀리 가는데 3루자 2루자 태업 준비. 잡고 홈에 승부 쏩니다. 강승호. 그러나 홈 승부할 수 없습니다. 달아나는 점수 최재훈이 희생 플라이로 만들어냅니다. 두산 베이스의 내야진도 살짝 선상 뒤에 수비를 하면서 내야 땅골에 8회 이어서 두 번째 이닝 높은 거 파울지야 노시환이 잡아냅니다. 원아웃. 퇴로 높게 솟구치는 타구 준기현수가 뒤로 갑니다만 멀리 뻗지 못하는 타구입니다. 좋아. 이제 두산이 마지막 아웃카운트에 몰리게 됩니다. 김선신 아나운서. 3루 쪽 땅볼.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19년 만에 두산전 3연전을 모두 쓸어담는 최강 한화입니다. 3대 1의 스코어. 한화 이글스가 세 경기를 모두 쓸어담으면서 5강권을 압박합니다. 주현상 선수의 웃음의 의미, 또 유원진 선수의 덤덤함, 이 한화 이글스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이번 시리즈였습니다.